안에 이렇게 장식품들이 같이 들어있었어요. 너무 예쁜 드림캐쳐. 이거는 이달의 아트에 썼던 것들인데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더 구매했어요. 근데 이제 11월이 끝나가고 있어가지고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12월에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스는 이거는 지난번에 논스크래치탑 바로 앞전에 시켰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새서 온 게 하나 있어가지고 교환 요청했더니 새로 보내주셨어요. 그때는 제조일자가 2019년 거 주셨었는데 그거밖에 없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2020년 8월 게 왔습니다. 이거는 글루 드라이인데요. 이거 뷰랩이라는 곳인데 여기 거는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향기가 좋다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써볼까? 이제 이게 크리스마스 오니까 빨간 거랑 초록 색깔 좀 많이 쓸 것 같아서 스칼렛이랑 루비, 에메랄드 이런 컬러들 위주로 구매를 했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골든 섀도우 컬러. 요거는 그냥 부족해서 샀어요. 이건 뭐지? 아, 그냥 일반 평수화인데 굉장히 귀엽게 담아주셨네요. 오늘의 언박싱도 끝!
메탈 팔레트인가 봐요. 이게 뭐지? 아, 메탈 수채화 팔레트 세트. 아트 하기 전에 가볍게 샌딩을 하고 사용하는 거고, 말하자면 메탈 물감이네요, 물감. 그래서 요렇게 물감용 붓도 하나 같이 들어있습니다. 화오 거예요. 귀엽다. 잘 한번 써볼게요. 이게 이제 12월 아트 1차 시안인데, 지금 요 3개는 완전 마음에 들고요. 이 2개도 마음에 드는데, 지금 요거랑 요거 요거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이거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봐갖고, 요 트위드는 이거 도깨비젤 얘네하고 섞어갖고 다시 만들 거고, 얘네들은 조금 과하다는 평이 많아서 요거 두 개만 살리고 이거는 버리고, 얘네들은 아예 그냥 얘네 다시 만드는 걸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두 개만 살리고, 요두 디자인만 살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바꿀게요. 일단 트위드는 완성.
이제 마음에 드는 애들이 딱 10개 생겨가지고 최종이 되었습니다.